정한 씨는 몇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아들이 큰 병에 걸린 사실을 아시면 아버진 어떤 얼굴을 하실까? 할머니. 아니야, 이물 좀 여기 있네. 아이, 나 안 누웠다. 어디 가나? 예. 어디 가나? 응. 어디 가요? 아버지 낙골당에 갔다 올게요. 낙동강 갔다 와서 간다고? 아버지 예. 낙골당. 그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? 네 혼자? 저 혼자 갔다 올게요. 이제 할머니는 못 가시니까 연장을 하러 갈게요. 그 뭐하러 갈게라? 그 뭔데? 멀지만 갔다 올게요. 가지 마라. 가면 온 줄 아나 간 줄 아나 아무 소용없다. 저 갔다 올게요. 아 이거 몰라 나는. 알겠습니다. 흐릿해져가는 할머니 기억 속에 아직 죽은 아들은 또렷이 남아있다. 그러나 지금 할머니는 혼자 먼 길을 가려는 손자가 더 걱정스러운 모양이다.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한적한 외곽이라 2시간 정도 걸려야 올 수 있다. 정한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다. 정한 씨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사용 기간 만료 연락이 왔었다.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서야 오게 됐다. 아버지, 저랑 한잔 하시겠습니까? 그리운 아버지다. 저희 음식을